아이고 고마워라. 당역을 두 상이나 강구해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우, 빨간 애굴. 빨간 애굴 좋지.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넣으면은 격돌 쓰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수비를 지울까? 아이스크림? 엘리트 잡으러 가자. 킹셀 갓머니. 벽돌. 기사생 출석률이 진짜 기가 막히네. 아이고, 벽돌. 그것은 벽돌이구연. 킹지러움. 그냥 때릴까? 이제 빨간 애굴 뜨죠. 저놈의 골칫거리 때문에 얼마나 천둥이 고통받는지, 아니 천둥이 아니라 격돌이 고통받는지. 약분? 약분으로 넘어가자. 흘려보내기? 어떻게 좀 수비 좀 챙길 수 있을려나? 오리아르콘. 어퍼컷. 오리아르콘. 광란. 전장 쓸련다. 대검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골이 있어서 딜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턴에 격돌 쓰고. 못 쓰네. 없다.
이제 화상 타임. 어쨌든 잡기는 잡겠어요. 병요정 포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맞으면서 가는 덱이잖아 지금. 타타타. 아니, 박치기 2장이야? 흘려보내기 2장? 박치기 파괴 같은 걸로 악마화? 박치기 파괴로 악마화 쓰면은 개꿀이긴 한데. 킹스트롤 같대. 박치기, 강타, 파괴. 저놈의 박치기는 왜 자꾸 나오지? 단검 하나 들고 가죠. 부두 인형. 단검 복제할까? 15딜인데? 1코 15인데? 투단검. 염주랑 작은 상자가 같이 나왔어. 작은 상자더라. 킹퍼컷. 리더한테 딜 넣어야 되는데. 아, 파괴 같은 거 쓸걸. 하이랜더 물 건너갔습니다. 어이 뭐야, 저게 뭐야? 다음 턴에 잡을 수 있겠죠? 다음 턴 본다. 킹퍼컷. 딸기. 딸기 좋다. 연타 넣는 것도 괜찮았겠다. 어쨌든 약분 돌리고 있는데. 작은 상자에다가 염주 있으니까 물음표 가면서 엘리트 하나 잡고. 아이씨 참. 부패 받고 힘 올리자. 30. 피오. 이때 소용돌이 하나 있어 얼마 줄까? 단검이 쑥쑥 자란다. 아, 힘 올리지 말걸. 그냥 때릴걸. 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편지칼, 금속화. 짠! 아, 미친! 그지 같은 거. 영구적으로 5만큼 증가합니다.
필요 없어. 3 올라도 충분히 세. 부패 지울까? 부패 지우면은 저건데. 힘 떨어지는데. 격돌 지울까? 아니 근데 벽돌도 지금 쓰긴 쓰는데 이거 대검이 없네. 시작 시 약화받는 유물입니다. 강타 써야죠. 취약 걸게 없는데 지금. 약분 돌리는 수밖에 없겠네. 아, 맞다. 약분 가져올걸. 근데 이거 힘 올려도 힘 배율 높게 받는 카드가 없어. 아, 벽돌. 대검이 쪼개서 단검 두 개가 된 거임. 넌 나의 것이다. 허미. 오리알 뿐이라서 별 차이가 없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있지. 유사 도구. 이거 대검 하나 있어 숨잡았겠다. 얼방 빠져버렸다. 37, 39. 박치기로 다음 턴 카드 조절하는 게 나을란가? 딜 카드가 너무 없네. 킬각 못 보겠는데요? 아, 기적석으로 샀네. 악마화, 짱마화, 짱마화, 킹 짱마화. 쇠물? 쇠물, 쇠물. 쇠물 저거 체력 60 깎는 거 너무 빡세던데. 물론 쇠물을 통해서 애끼는 체력이 더 많겠지. 이젠 악마화를 잡아야 될 때가 아닐까. 이제 대검 안 나오냐? 도구? 재물 너프 두번 연속 먹었어요. 쫄보로 가자, 쫄보. 그냥 싸우지 말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여기 엘리트 하나 잡고 여기 불 세게 보면서 쭉 자고.
아닌가? 차라리 여기가 나은가? 여기 불쭉 보면서 한번 두들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점은 여기 두개 있고. 아, 염주니까 일로 가자. 나 염주였네. 아니, 대기 입꼬라지인데 독고라도 집어야죠. 역시 현두미들 너무 무섭고. 야, 너무 세다 진짜. 미쳤나봐. 한 마리 죽어도 24 뎀싱가? 야, 왜 이렇게 세? 살살하자. 아우, 미친 현두미들. 힘 배율 받는 카드가 좀 있어야. 북한이나 대검이나. 소용돌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아, 맞다. 이거 그거 포식각이었네. 포식각 제가 놓쳤어요. 아, 이거 개빡치네. 그렘린 얼굴. 아, 그렘린 얼굴 왜 이렇게 빡셔? 포식 열심히 보고 체력 채워서 가야겠다. 이도류. 그러게요. 불경만 있었어도 한 방인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잡네. 엘리트 잡으려면 있어야겠다. 파열, 파로아, 광포크. 아, 대검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악마화 빨리 써야 되는데. 악마화 왜안 나오죠? 악마화! 와! 썼다! 해냄! 단검에 이돌이 넣고.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여기서 독고 빠질 것 같은데? 아, 대검이 그립다. 격돌, 박치기, 격돌, 폰멜, 격돌, 단검. 케밥님 반갑습니다. 잔혹성. 저번에 보스가
보스가 적으면 좀. 의외로 강합니다. 광기 이벤트로 힐 가능. 야, 이게 뭐야? 아, 15, 15. 야, 못 잡네. 아이, 깨시 포션 먹을 걸. 이렇게 빠지나? 핵지강님 반갑습니다. 이 놀이로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포션 먹을 걸. 애들 빡공 너무 세다. 힘백인데 힘배율 카드가 없네요. 맞지? 잘못한 거 없지? 오, 이마화? 악마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악마화 저렇게 많이 나오네. 부활 메타. 이거는. 저수 받을까? 어차피 부적인데 건강맨. 근데 희귀유물 하나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이, 건강. 어린이인지 알약. 강섬 괜찮을 것 같은데? 이도류 강섬? 전체 그리고 벽돌 지울까?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장 이렇게 두장 지우면 될것 같은데 벽돌 지우고 이도류 강섬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 아이, 근데 또 지우려니까 또. 아, 왜 지우기 싫지? 만만한 타격 지워야겠다. 현두미 너무 세고. 짱마화. 와.
진짜 보스는 독고발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24, 22. 예. 킹짱 갓제. 펜촉? 아니야, 그냥 하나 치우자. 이도류 강섬을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잖아. 어떻게든 이도류 강섬을 맞추는 게 승리 플랜이 아닐까? 차는 게 낫겠죠. 어차피 체력발로 잡아야 돼. 1턴 악마와? 부패는 힘이잖아요. 내 힘. 골칫거리. 세상에, 이게 뭐야? 사신님 그립습니다. 저거 힘 깎고 아 이도류 강섭 못했네. 이도류 강섭을 봤었어야 했나? 금속사는 쓰지 말고. 어떻게든 이도류 강섬을 보고 싶다. 다음 턴에 이도류 나올 거라고 빌어봅니다. 어쨌든 짱마와 써져 있는 상태라서 버티면 이길 수 있어. 이도류 파괴 강섬. 이긴 것 같은데. 독고도 있고 병요정도 있고. 아, 포시 꺼져. 여기서 병요정이 빠지는 것입니다. 강섬, 강섬, 박세기, 강섬, 흘려보내기, 짱속화, 강섬, 전투체면, 강섬, 끝. 치 아니구나. 의식의 단검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네.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클리어 반했네요. 클리어 반했다. 신선한 도마뱀 꼬리. 복구 안 쓰네, 불편. 으아! 악마가 가야 됐다.
병유정 두 개나 쓴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맨날 병유정 갖다 버리기만 했는데. 부활 메타. 단검 두 개.